바다가 없는 충북에 갈매기떼가 나타났습니다. 깊은 내륙인 청주 미호천까지 어디서 왜 왔는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안간힘을 쓰며 커다란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. 불안한 듯 연신 주위를 살피며 물었다 놨다 반복하길 수차례. 몇 점 삼키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왜가리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원래 제 것인 양 물고기를 빼앗아버립니다. 힘 한번 못 써보고 날벼락을 맞은 갈매기는 한참을 바라만 보다 물속에서 화를 식힙니다. 봉변을 당한 건 바다가 고향인 한국 재갈매기입니다. 갈매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청둥오리나 그냥 뭐랄까 저 기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지 갈매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참 신기합니다. 사흘 동안 청주 미호천에서 발견된 건 두 살이 채 안 된 어린 새까지 모두 아홉 마리. 중앙아시아 등 추운 지방에 살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월동하는 철새인데 내륙 한복판까지 날아온 겁니다. 서해안에 온 무리 가운데 일부가 금강을 따라 내륙에 들어와 지류인 미호천까지 흘러든 것으로 분석됩니다.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월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먹이량이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먹이가 미호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몸집이 더 작고 남해안에서 월동하는 관심 필요종 붉은부리 갈매기도 확인됐습니다. 가창오리와 황오리에 이어 한국 재갈매기까지. 깊은 내륙의 미호천은 이제 철새들이 즐겨 찾는 생태 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